페이지 넘어 전시에 참여한 최수련입니다. 저는 망한 나라라는 은유적인 상태를 상정하고 그 망한 나라에 남아있는 노랫말이 있다면 거기에 어떤 음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망한 나라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소위 동양으로 통칭되는 동북아시아의 전통문화적 세계일 수도 있고 권선징악이 작동하는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세계나 종교적 세계이기도 하고 혹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가는 그림의 세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계와의 접점 근처에서 기웃거리다가 과정에서 발견되는 좀 이상하고 재밌는 것들을 그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는 저의 관점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고요. 최근에는 필사나 습자의 방식을 회화의 형식 안으로 가져와 이미지와 결합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작품 버들에 대해서는 버드나무 가지가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동양적 풍경의 클리셰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히 어두운 밤에는 조금 의심스러워 보이고 귀신의 머릿결 같은 것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식물은 아무런 의도 없이 무심하게 그냥 거기에 있는 것 뿐인데 사람의 마음이 그런 이상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붙이고는 하는 것이겠죠. 다른 작품 중 비 오는 밤에 버드나무에 대고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광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작품이 떠올라 같이 전시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신작에 대해서는 최애 드로잉 작품들을 준비했는데 각각 사고, 불모산, 성황나무, 버드나무와 모정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대전의 구전 설화집 중에서 선택한 이야기를 짧게 문어체로 다듬은 것입니다. 각각 무기론을 외치다가 귀신으로 추정되는 어떤 것에게 혼난 이야기, 반대로 귀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이야기, 혹은 귀신을 보거나 들은 이야기, 귀신 탓인지 뭔지 모를 그런 이상한 이야기, 또 현재는 사라진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기성전결의 구조와는 좀 다르고 그래서 서사의 완결성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특징이 오히려 현실의 불가해함 같은 것들을 더 잘 보여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각 이야기에서 귀신의 존재는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상충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의 각 단면을 이루면서 공존하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림 설화집의 한 페이지처럼 삽화와 함께 구성하고 그것을 이면지나 습자지로 삼아서 그 위에 다양한 낙서를 얻는 식으로 작업했는데요. 오직 모를 뿐이라는 그 작품과 마찬가지로 그 낙서의 내용은 주로 영화 대사를 표어로 만들기 위한 도안 연습의 흔적이나 혹은 동양풍 클리셰 이미지, 한문 설화를 필사한 내용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글씨들은 이제 서사를 전달하는 동시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려지는 글자에 가깝다는 면에서 약간의 조형적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층의 레이어로 겹쳐진 그런 글자와 그림들이 모여서 동양의 전통과 현실, 그림 그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무지와 수행 흔적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